한 네티즌이 커뮤니티를 통해 OTT 플랫폼 이용하다가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았다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4일 네티즌 A씨는 국내 OTT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해당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2개월 전 겪었던 황당한 일이 드디어 마무리가 돼 글을 쓴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라며 6월 7일 오후 5시 43분부터 거의 10분 간격으로 데이터 사용료 초과를 했다는 문자가 계속 수신이 됐다. 처음에는 통신사에서 뭔가 오류가 나서 문자가 잘못 오는 줄 알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수신된 문자에 적혀 있었던 데이터 초과 이용료는 60만 원 이상이었고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데이터를 껐다. 이후 통신사에서 1회에 한해 감액을 해주는 규정이 있다며 16만 원으로 조정됐다라며 통신사에 문의했더니 제가 이용한 게 맞다고 했고 저는 휴대폰 사용을 안 했다고 했지만 같은 말만 반복했다. 통화 상세 내역서를 요구했더니 우편 발송만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최근 사용한 적이 없는 자신이 이용하는 OTT 플랫폼에서 51GB가 쓴 것을 나와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넣었고 플랫폼에서는 접속 기록을 따로 자료로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받은 통화 상세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7일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데이터과 금란의 숫자가 계속해서 적혀 있었다라며 통신사는 제가 쓴 게 맞다고 해서 싸우다가 결국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했다. 이후 통신사에서는 제 휴대폰에 설치도 안 된 어플을 나열하면서 거기에 데이터가 과다 사용된 것 같다며 해킹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킹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소보원도 통신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결국 디지털 포렌식도 의뢰했지만 해킹 관련 의심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4일이 지난 7월 30일 A씨에게 OTT 플랫폼 담당자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OTT 플랫폼 시스템 문제로 A씨에게 트래픽이 과다 유입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 전했습니다. OTT 플랫폼은 A씨에게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사과와 통신비, 경찰서 방문 시 이용한 택시비와 포렌식 업체에 핸드폰을 발송한 택배비,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A씨는 반가운 보상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1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8일 연락을 드렸을 때 빠른 처리가 됐었다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해당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초과 사용 민원건에 관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이 게시됐고 6일에 창업자분께서 전화로 오류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점,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점 등을 사과했다. 보상안은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며 저와 전화를 했던 담당자분도 보상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숙했던 대응, 해당 사건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플랫폼 측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사건은 마무리 짓기로 했다라고 후기를 알렸습니다. 플랫폼에서는 글을 수정하라는 말이 없었지만 트래픽 전가가 오류였음을 A씨가 직접 수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전하며 초기 담당자가 설명했던 트래픽에 관련하여 수정 내용을 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